일찍 들어와. 알겠어. 아내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주말 빼고는 모든 여가 시간을 신앙생활에 썼다 해도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독실하시구나. 교회 가게? 어, 냉장고에 국이랑 그 고등어 구워놨으니까 배고프면 먹어. 밖에 비도 오는데 좀 쉬지 오늘은. 몸도 안 좋다면서. 나도 오늘 간만에 평일날 쉬는데. 우리 도현이랑 맛있는 거나 만들어 먹을까?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핑계대면 안 되지. 다녀올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조심히 갔다 와. 매일 빠짐없이 교회를 나갔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할 땐 화상 예배라도 해야 직성이 풀릴 정도였죠. 예배 드릴 때 막 들어오지 말랬잖아. 미안. 건전지 좀 찾느라. 아, 거실장에 왼쪽 서랍 봐봐. 왼쪽 서랍? 알겠어. 미안해. 유일하게 예민하게 구는 부분이구나. 여보, 나 도현이랑 키즈카페 좀 갔다. 하나님, 제 남편에게 축복을 주셔서 삶의 터전에서 항상 처음엔 좀 과한 거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오직 저 하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데 제가 어쩌겠습니까? 우편물이 뭐가 많이 왔나 봐. 체납 저 고지서 아니야? 독촉? 에이 설마. 에이 연체였네? 어? 야, 이거 불길한데? 에이? 632만 원? 에이? 여보, 그 가스비랑 관리비랑 카드값도 쭉쭉 날라왔던데 이거 잘못 본 거지? 자, 이제 쓱 꺼냈다. 여기 꺼냈어. 와, 뭐라고 할까? 뭐야, 진짜 연체된 거야? 야, 여보, 왜 그래? 내가 돈 다 보내줬잖아. 다 어땠어? 연체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갯돈으로 냈어. 아, 이상하다. 무슨 갯돈이야. 갯돈? 갑자기 무슨 갯돈?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해서 근데 예산보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교인들끼리 달마다 목돈 모아가지고 헌금 내는 게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아니, 내가 생활비 내라고 준 돈이지 헌금 내라고 준 돈 아니잖아. 헌금이 부족하면 나한테 얘기를 하든가. 그 돈은 마음대로 쓰면 어떡해. 그건 아니지. 생활비 받은 걸로 먼저 헌금 내고 나중에 당신한테 헌금 받으면 생활비를 메꾸려고 했어. 그냥 지출순위가 좀 바뀐 것 뿐이고 그 돈이 그 돈 똔돈인데. 아,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아, 당신 나더러 알아서 관리 안 하며. 아니, 그게 아니라 쟤... 호도야, 나와. 밥 먹게. 상의도 없이 생활비를 마음대로 헌금으로 쓰고선 오히려 당당한 아내 모습을 보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싶더라고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윤영자 씨 보호자 되시죠? 예, 맞는데요. 예, 여기 요양원인데요. 윤영자 씨 요양비가 몇 달째 입금이 안 되고 있어서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가 하고 연락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이번 달에도 아내한테 요양비 넣으라고 돈 보내줬는데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아... 적어도 엄마 요양비 나가라는 청소년 건들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야. 돈 다 어땠어? 또 헌금 냈어? 와! 미치겠네. 당신이 관리하고 있는 통장이나 도장 다 나한테 넘겨. 뭐? 내 말 못 들었어? 당신이 관리하고 있는 통장이나 도장 다 나한테 넘기라고. 당신이 교회에다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당신 우리 집에 어디 얼마에 들어간지 알아? 당신 앞으로 된 비, 그리고 도현이 영유비에 당신 어머니 치료비에 세금까지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인 줄 알아?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하다 보면 몇 개월 못 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헌금은 날 위해서 쓰는 거야? 나 당신 잘 되라고 쓰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사입고 화장품도 제대로 못 샀어. 왜 이렇게 당당해? 근데 어쩜 날 도둑 취급하고 있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당신이 관리하고 있던 통장이나 도장을 일단 넘겨.
당분간은 내가 관리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막아야지. 일단 그냥 줘, 빨리 줘, 받아야 돼, 무조건. 그렇게 싸우고 난 뒤에 다음날 가출을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손님 보신 적 있으세요? 있을까? 어? 이분 어? 어제 오신 손님 같은데? 어? 그래요? 맞아, 왔대. 자, 지금 아내분이 어제도 왔다 갔다. 자, CCTV 보는 거죠. 어? 맞네. 근데 뭘 사는 거야? 응? 그래? 특이한 거 사시나? 저 뭐야? 생필품? 저 뭐예요? 스타킹이에요? 뭐예요? 팬티랑 양말, 칫솔 같은 거 사가셨는데요? 생필품인데, 아, 진짜? 네. 혹시 이 근처에 모텔이 있을까요? 여긴 없고요. 산 쪽으로 좀 멀리 나가면 하나 있어요. 산 쪽이요? 아. 산 쪽이다. 어, 감사해요. 네. 단서를 찾아낸 저희는 아내가 숨어있을 법한 허름한 모텔 앞에서 무작정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어? 나왔다. 어, 저기 왔어. 저기 있었네. 예상보다 쉽게 찾아낸 아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려입고선 어디론가 향하는 듯 싶었습니다. 볼까? 가시죠. 바로 그녀를 쫓다가 마침내 도착한 교회의 정체였죠. 아, 그렇지. 교회 앞, 교회 앞. 정체가 뭔데? 뭐야, 이건? 왜? 왜? 진짜. 오늘도 내가 우리 여보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드리고 올게. 고마워. 들어가. 어, 조심히 왔다. 무슨 클럽이라는 거야, 이게? 점심. 어? 타자마자. 어, 안녕하세요. 혹시 노란 스카프님이세요? 네. 어, 사랑이님. 아, 네. 아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서로 잘 부탁하는 거죠, 뭐. 집에다가 뭐라고 하고 나오신 거예요? 아, 저 교회 간다고. 뭐야? 뭐냐고. 그래요. 그냥 적당히 둘러대기도 좋아. 돈 받아내기도 좋고. 근데 부모님 눈치가 워낙 빠르셔서 거짓말 하려니까 무슨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다 그래요.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아내분 3년 동안 다녔던 곳은 교회가 아니라 인터넷 카페의 오프라인 모임이었어요. 이게 카페가 종류가 너무 많잖아. 새벽 카페 뭐야? 그 카페 이름이 뭐냐면 그 이름 뭐예요? 옥바라지 클럽이에요. 뭐야? 그럼 그동안 평일 낮에 예배를 다닌 게 아니라 교도소 면회를 갔던 거라고요? 네. 면회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게 면회한 자, 사람 누군데? 가족이야. 옛날 남자친구. 가족이야? 옛날 남자친구. 아, 설마. 아, 가족이. 망치면 안 돼. 여보! 이혼한 남편입니다. 이혼녀인 것도 몰랐을 것 같아. 아내가 결혼을 했었다고요? 와, 진짜 세상이 이런. 네. 아내분 매일 평일마다 예배 드린다고 거짓말하고 전 남편 만나러 가는 거였어요. 주말엔 교도소 면회가 안 되니까요. 와, 배신감 어떡해. 와. 그날 밤 우리 애는 저희가 알려준 카페에 접속해 아내가 올린 옥바라지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이제 쓴 글들을 다 확인하겠네. 미쳤다. 의뢰인 아내의 글이 처음 올라온 건 5년 전. 전 남편이 수감된 직후. 5년 전? 남편이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로 5년형을 받았습니다. 완전 나쁜 놈이네. 결혼식도 아직 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아,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지만 남편한테 가족은 저뿐인데 어떻게 그래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옥바라지 해보려고요. 결국
옥바라지 생활을 버티지 못하고 재혼합니다. 어, 재혼을 왜 해? 전 쓰레기예요. 맞아. 나분 미안해 죽겠구만. 아니 그렇게 미안하면 영칭을 좀 팍팍 넣어주든가. 어, 왜? 지난번에 내가 보내준 거 모자라? 아, 당연히 모자라지. 여기 물가가 밖에보다 훨씬 비싼데. 아 그렇게 쥐꼬리만큼씩 보내주는데 내가 어떻게 버티겠냐. 와. 아, 그리고 나 팬티 빵꾸 났는데 돈 없어가지고 일주일째 똑같은 거 입고 있어. 순정아, 내가 우리 순정이 재혼한 거 절대 원망 안 할게. 돈만 줘. 그니까 그 한 달에 한 200만 원씩이라도 좀 꼬박꼬박 보내주라. 아니 내가 그만한 돈이 어딨어. 와 진짜 뻔뻔하다. 나 지난번에 내가 모아뒀던 것도 다 영치금으로 썼단 말이야. 그럼 나 애들한테 막 두들겨 맞아도 괜찮아? 여기 돈 없으면은 막 무시하고 갑질하고 패고 돈 가지고 서열차 장난 아니야. 나 요새 진짜 죽고 싶어. 아 정말 인간들이 왜 그런데? 제가 미울 텐데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안쪽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헤어졌지만 제 마음은 늘 안쪽이랑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요. 그렇게 전 남편의 부탁으로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거짓말로 돈을 받아내 옥바라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들키지 않게 현금으로 받거나 정화비 통장에서 돈을 빼내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킨 뒤 영치금을 입금하는 식이었죠. 와, 어떡하냐. 하나님, 제 남편에게 축복을 주셔서 삶의 터전에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봐봐. 와, 이거는 이거 기만이잖아요, 다 같이. 완전히. 그러니까 노란 스카프님 말은 영치금을 돌아가면서 갯돈처럼 내자 이거죠. 네. 바깥만 물가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교도소한테 엄청 물가가 올랐다는데. 아, 우리 안쪽에 그 답답한 공간에서 돈 없어가지고 막 기죽고 막 꿀리는 것도 보기 싫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한도 300까지만 빡빡하게 채워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팍팍 세워진 거 어때요? 좋아요. 아, 근데 그 한두 푼도 아니고 그걸 뭐라고 둘러대죠? 아, 뭐 교회 건축한다고 작정 헌금 내자고 하죠. 좋은데요? 그래, 너무 좋다. 그럼 돈 모아서 하는 걸로? 교회가 좋은 기회가 됐네. 아 그리고 그 여름에 교도소에다가 우리 에어컨 좀 넣어달라고 청원하는 거 어때요? 아 작년 여름에 진짜 폭염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안쪽이들. 그러니까, 맞아. 너무해. 좀 선풍기 하나 안 놔주냐. 그러니까요. 인간 대접도 안 해줘요 정말. 그럼 보는 걸로. 여보세요? 찾아가나? 여보. 아 찾았다. 아, 야 이제 뭐라고 핑계댈까? 다 알고 왔으니까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너 나랑 결혼하고 무슨 생각으로 그 사람 옥바라지 한 거야? 아니 그 남자 옥바라지 하면서 나랑 무슨 생각으로 결혼했어라고 물어봤어야 되나? 대답해! 왜 그랬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너 지금 나한테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한텐 난 뭐야? 그냥 지갑이야? 그 범죄자 새끼 영치금 넣어주는 지갑? 그 사람 범죄자 아니야. 그냥 사고였어. 운 나쁘게 그냥 징역살이 하는 것 뿐이야. 뭐? 그 사람 편을 들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아, 근데 정말 나도 미칠 것 같았어.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싶으면서도 또 인간이니까. 또 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책감도 너무 들고.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아듣게 말해. 자꾸 자기 합리화 시키지. 와, 이게 진짜.
그 사람 부모 형제 없이 가족이라고 탈락 나 혼자야. 와, 감성 파리. 와, 미치겠다. 미치겠다. 그래서 사람이 좀 애정결핍도 있고 불안정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없으면 지금보다 더 엇나갈지도 몰라. 뭘 지금 이해시키려고 하네. 와, 야, 진짜. 나 정말 옥바라지 하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순간들이 정말 몇 번이나 있었어. 그 사람한테 도망치고 싶은 마음 반, 내가 또 그 사람 버리면 그 사람은 또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나 싶은 마음 반. 아, 여기서 쓰러질 것 같은데. 내 집 찾았다고 다른 사람 버리는 건 이거 정말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잖아.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 아, 답답해. 안쓰러워? 와이프 전 남편한테 돈 뜯긴 나는 안쓰럽지 않니? 네가 어떻게 내 앞에서 그 새끼 안쓰럽단 얘기를. 미안해. 당신 속이고 돈 가져간 거 정말 미안해. 근데 나도 그만큼 할 거 다 했어. 노력 엄청 많이 했다고. 당신한테 미안한 만큼 또 감사한 만큼 애도 열심히 돌봤고 살림도 열심히 했고 아픈 어머니도 진짜 열심히 돌봤어. 말을 왜 이렇게 잘해? 와, 열받아. 와, 저 얘기를 하려고 걸리면 저 얘기를 하려고 열심히 해놓은 거야. 당신 잘 되라고 열심히 기도한 것도 사실이야. 미안하다는 사랑이 지금도 그딴 스카프를 메고 있어? 저 노란 스카프님. 와, 이거는 진짜 어떻게 피를 말리지? 당장 짐칭에서 지금 나와. 뭐해 안 나오고! 가서 나한테 싹싹 빌든 이혼 도장을 찍든 일단 집에 가자고! 도현이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씨! 야, 옥순정! 너 진짜! 나와. 나오라고! 아, 이러지 마, 제발! 그날 의뢰인의 아내는 끝까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완강히 버텼고. 버텼다고? 하는 수 없이 의뢰인은 홀로 집으로 와야 했죠. 그런 상태로 몇 달이 흐르고 의뢰인의 아내는 종종 급전을 붙여주면 돌아오겠다 약속을 하고선 돈을 받으면 잠수 타길 반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돈을 보내줬어. 아니. 엄마. 서류가 왔네, 서류가. 이혼 서류? 협의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혼하자라는 거죠. 나 이렇게까지 마음 먹었으니까 이혼하자. 나는 그 정도 의미인 거죠. 도전장 같이. 그렇죠, 그렇죠.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 아니, 안 났어, 아직 안 났어. 아직 안 났어. 다행이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순정이 남편이 누굴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생기셨구나. 뭐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땡큐. 순정이랑 재혼하시겠다고요? 하자던데? 하자던데? 아, 형 만기까지 몇 달 남긴 했는데 이제 곧 나온다, 곧 나와. 5년째 콩밥 먹는 것도 지겹고 답답하기도 하고 뭐 그랬더니 혼인신고부터 하자던데요? 혼인신고하면 출소를 당길 수 있으니까 뭐 다야 땡큐죠. 나 이혼 안 합니다. 죽어도 절대로.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 와이프 못 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와, 완전 호구색인데 이거. 진짜 세계 호구 납셨네. 그렇게 의뢰인은 아내의 전 남편과 대면한 후에도 아내와 이혼해주지 않았고 몇 달 뒤 또다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뭐 할 게 뭐 있나? 전 남편 출소까지 기다리고 아예 딴 살림까지 차린 여자를 어디 있는지 꼭 알아보셔야겠어요?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찾아드리겠지만. 탐정님마저도 저렇게 설득을 하는데. 그냥 좀 도와주세요. 아이를 생각해서 간곡히 부탁하는 의뢰인의 모습에 저희는 다시 아내를 찾아 나섰고
수소문 끝에 아내와 전남편이 동거 중인 집을 알아냈습니다. 우레이는 땅값 비싼 곳에 있는 40평짜리 아파트 산다면서요. 아니 그 좋은 집을 놔두고. 아휴, 사랑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출소해서 이제 같이 사는 거야. 정말 사랑, 진짜 사랑이다. 나왔다. 네. 행복할까 저게 지금?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아내를 발견하고 지켜보던 그때. 맞았네. 와 심지어 폭력적이야. 예견된 걸세. 저거 먹는 거 아니야? 어? 누구한테 마신 거 같은데? 아내의 얼굴에서 보인 멍자국.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저희는 탐문에 나섰고 이웃들을 탐문한 결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야. 야? 돈 내놔. 그래, 돈이야, 결국. 내가 돈이 어딨어. 지금 당장 이번 달 관리비 낼 돈도 없는데. 너는 꼭 좋게 말로만 안 주더라. 야, 순정아. 우리 제발 쉽게 쉽게는 가자. 어? 돈 없으면 그 호구 새끼한테 가서 받아와. 야, 나 감옥 가 있을 동안 딴 놈이나 놀아준 년 내가 받아줬으면 이제는 그 값을 좀 해라, 좀! 오! 그러니까 진짜 아유 바보도 저런 바보가 아이고. 매일같이 남편의 폭언과 아내의 비명소리가 집에서 끊이지 않았다는 이웃의 증언. 의뢰인의 아내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그리고 저는 어쩌면 의뢰인의 부탁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동거하시는 분 여자였어요. 아, 아이 없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맞아, 있지. 맞아. 순정 씨한테 받아낸 돈으로 데이트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헌신짝 되신 거예요. 먹이 사슬이네. 여기서 빼갖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그남 씨가 순정 씨 어떻게 사는지 알아봐달라고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혹시 그 사람한테 당하고 사는 건 아닌지 해서. 여보. 엄마. 꼴이 이게 뭐야?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닌 거야? 자신을 속이고 떠났던 아내를 끝내 다시 용서하고 받아준 의뢰인의 사랑. 바라건대 가정과 아이를 위해 선택한 그 헌신적인 사랑이 지나간 죄를 덮고 오래도록 지켜지기를. 오케이. 어, 잠깐. 지금 손 잡고 있다 놨잖아요. 아니야, 이렇게 타라고. 아, 벌써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우리야 고맙습니다, 씨. 저희도 따라 붙을까요? 오케이. Let's go. Go. 오라. 여긴 불륜 남녀의 성지가 아닌가? 어? 고고. 80% 임마. 아. 야. 아, 호텔이 맞네. 저런 동네가 있죠. 우리도 가다 보면 저런 동네 참 끝난 거지. 딱.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85%. 90%. 자,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99.99999999. 예? 안 갑니다. 야, 안 가요. 후기를 봤더니 안 좋아. 어떻게 가는 거야? 그렇게 두 사람 관계의 물음표는 마침표를 찍는 듯 했습니다. 안 갑니다. 예, 안 가요, 안 가요. 그런데 어? 응? 또 어디야? 누구야? 왜 딴 곳에 집으로 갔어?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선녀님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선녀님이요? 점 보러 갔네. 당집이네. 백호 선녀? 의뢰인의 아내가 남자 직원과 함께 도착한 곳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였습니다.